그 원전 논쟁이라고 하는 게 참 유치해서 뭐 더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우리 언론인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일하는 아줌마 여기서. 네, 네, 반갑습니다. 경제신문, 경제신문. 인적을 없어도 돼요? 예, 없어도 돼요. 이쪽으로. 처음 오신 분이라서 헷갈리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썼잖아요. 천연학식 시작한 게 전남대가 제일 먼저였다고 그러세요? 그님 지병문 총장이 2015년도에 밥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느끼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 이거 중요하다고 저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 그렇겠다 라고 여러분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천연학식밥 본인이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그 원전 논쟁이라고 하는 게 참 유치해서 뭐 더이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우리 언론인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연간 지원 규모가 작년까지 5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이걸 15억 정도로 늘리자고 했는데 이제 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이제 5억 정도로 동결되어 있고 원조 본인들이 하시고 좀 대대적으로 국민들한테 칭찬도 받으시고 하나, 둘, 셋. 대표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나, 둘, 셋. 총장님, 저 오늘 농땡이 깐지 좀 봐주세요. 나가실게요, 이제. 기적 같은 일이야. 저것이 커가지고 국민들 전체를 다 먹여 살릴 거 오셨어. 대표님 손 한번 잡으시죠. 어, 예. 유 대표님, 우리 노안의 특성을 미아리 여기까지 오셨을 때 선물 한번 드립니다. 이거 얼마나예요? 아유 쌉니다. 불 미아리입니다. 불. 압수수색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놓을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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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드시고 예, 예, 예. 예. 맛있게 드십시오. 도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란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